저랑 팬티 나눠 마실래요? 밥 다 먹고 집 가기. 오, 그런 데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 허, 참치 뱃살. 아, 그래, 이번엔 참치 뱃살을 먹어보자. 막... 이것은 일산 커스커입니다. 빈 박스만 있고 진열된 상품이 없죠. 휴가철이면 언제나 캠핑용 식품들이 동이 나는데요. 저희는 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일상적인 제품과 식품으로 리뷰 시작합니다. 야매주부. 멕시코 원산지는 멕시코. 야외활동 많으신 분들 다리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리에 온통 모기에 물린 자국 볼 수 있거든요. 이거 필요합니다. 모기 기피제인데요. 한 번 뿌리면 4시간 정도가 매우 안전합니다. 이 더위가 가실 때쯤이면 모기가 오시겠죠. 일단 휴가 가실 때 챙겨가시죠. 그러면 오실 때 행복합니다. 그 오색국수, 국수 색깔 다른 거 있잖아. 그 일반 소면, 자색 고구마 3개, 시금치 3개, 콩 3개, 둥굴레 3개. 야매주부 알아? 오, 이거 시원하겠네. 시원한 컬크랜드 거네. 거네. 아빠가 좋아하는 색깔. 예쁘다. 헉, 예쁘다. 갑자기 얼굴이 화사해졌어.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커스커에 오기만 하면 꼭 옷 한 벌은 건져가야 되는데요. 왠지 이렇게 쌈지막한 옷을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가족들에게 죄짓는 느낌이 들어서요. 어쩔 수 없이 구매하고 가을부터 열심히 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냥 차에다가 짱 박아놓고 써도 맞아, 되는 그런 거. 안 구겨지는 애잖아 얘. 그런데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가을이 되면 옷 사놓은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걸 덜컥 사온단 말이죠. 아 참. 선풍기 없는 집은 없을 텐데 여름이면 제가 늘 추천드리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선풍기 말고요, 잠잘 때 틀어놓으면 좋을 만한 선풍기, 이 작은 선풍기인데요. 일하거나 공부할 때 책상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는 잠잘 때가 정말 좋더라고요. 얼굴까지 바람이 오는 게 싫잖아요. 발만 시원해도 충분히 숙면이 가능합니다. 두 개를 묶어서 판매하는데 매년 여름 커스커에서 만날 수 있는 선풍기입니다. 단팥빵 좋아하세요? 단팥빵 좋아하시는 분만 추천드립니다. 이 병 전체가 단팥이 들어있는데요. 아무 빵이든 단팥을 바르기만 하면 단팥빵이 됩니다. 이게 모닝빵에다가 맞아. 버터, 앙버터로 먹어야지 맞아. 맛있거든. 이건 설명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너무 달지 않고요. 단팥이 아주 고급집니다. 단팥빵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구매하시죠.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 둘째 딸이 지난주에도 추천을 드렸었죠. 이게 일상 커스커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아, 그런 게 없잖아요. 없어? 어, 추천 한번 했다가 아주 동났네. 크로아상을 눌러서 누룽지 느낌으로 만든 크룽지. 오, 내 크룽지. 아니, 저게 뭐라고 저렇게 속상해하는 걸까요? 맛있네. 어? 데이트 봐라. 커스커에서 저런 글씨의 상품 처음 봅니다. 아랍 에미네이트에서 온 대추인데요. 6,990원. 난 진짜 맛있는 대추를 먹어봐서. 여행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한국 대추와는 많이 다릅니다. 나무 자체가 다르고요. 당도와 맛도 다릅니다. 포도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에서 자라는데요. 중동 사람들은 거의 주식처럼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아주 비싸고 좋은 대추는 결혼식이나 특별한 행사에 빠짐없이 나오는 간식인데요. 이걸 이렇게 싸게 판다고요?
당도가 엄청납니다. 왜 그 일본의 그 미륵구 수준? 그래서 주로 커피 마실 때 먹기 좋고요. 운동이나 등산 가시는 분들은 당 떨어질 때 이거 한두 개면 끝입니다. 6,990원. 근데 6,990원인데 먹어봐. 야매주부. 인공 첨가물 없는 내추럴 버터. 가성비 좋은 버터 하나 소개할까요? 커클랜드 제품입니다. 글래스페드라고 쓰여 있는데요. 풀을 먹여서 기른 소에서 짠 우유로 만든 버터입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했죠? 이렇게 큰 버터 4개가 들어있고요. 16,990원입니다. 뉴질랜드산이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상식 하나 더 곁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버터가 노란색을 띤 버터가 좋은 버터입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우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노란색을 띠고 있고요. 사료를 먹인 소는 버터 색깔이 흰색을 띈다고 합니다. 글래스페드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기억 못하시겠죠? 히모카와 우동 지난주에 구매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구매했습니다. 벌써 다 먹어버렸거든요. 우동의 쫄깃함과 냉모민의 소스가 만났습니다. 국수 종류 싫어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랑에 빠질 맛입니다. 지금부터 짧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몬드 버터 비스켓. 딱 봐도 맛있게 생겼죠? 커피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시나봐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만 마시는데 나는 늘 달짝지근한 걸 먹어야 커피가 맛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와 저희 딸들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요 술은 가끔 마셔줍니다. 기분 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사장님 나이스샷. 나이스샷. 일단 싸고요. 달짝지근하니 맛있습니다. 뭐든지 저는 달아야 맛있나봐요. 술은 마실 줄 모르고 또 기분은 내야 하는 그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그때 요거 괜찮습니다. 이게 여름에 먹는 술이에요. 이탈리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여행 가신 분들은 이제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안에 주황 색깔이 있어요. 그게 다 이거예요. 이거 되게 싸게 나왔어. 이거 되게 비싼데 이거. 1리터인데. 맞아. 이 제품은 제가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포장이 조금 촌스러운 듯한데 비쌉니다. 즉석 우동 주제에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이리저리 돌려봤더니 배우 이장우 씨가 운영하는 우동 전문점에서 만든 거랍니다. 다음 주쯤에 구매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히모카와 우동을 먹어야 하거든요. 만두 추천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TV에서 전현문 씨가 만두를 식초에 찍어 먹더라고요. 보통 저는 식초 간장에 찍어 먹는데 맛이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간장 없이 식초만? 괜찮네요. 저는 앞으로 간장이 아니고 식초를 찍어 먹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도전 한번 해보시죠. 팬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팬티는 모두 다 흰색이었거든요. 요즘은 사진은 이렇게 흰색이 있는데 막상 흰색 팬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여름바지가 참 많거든요. 흰색 팬티가 없어서 입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바지 입고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저 아저씨 오늘 무슨 색깔 팬티 입고 있는지 다 알아본단 말이죠.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 흰색 팬티 가지고 계시면 저랑 나눔 좀 하시죠. 아빠 그러다 누런 거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구독을 눌러주세요.